오늘은 QCI T5, 이번에 새로 나온 블루투스 이어폰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물건 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지금 거의 3주? 4주 정도 걸렸는데, 이거 Q10에서 사전 예약으로 구입을 한 제품이고, 국내 티몬이나 쿠팡 같은 데서 먼저 풀리는 기이한 현상도 좀 있었습니다. 기존에 QCI T1부터 뭐 T3, 뭐 중간에 T1S인가?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제품 다 사용을 했어봤는데,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은 오픈형에서 커널형으로 디자인에 변경이 있었다. 음질 부분은 최대 2시간, 그 다음에 충전 케이스까지 쓰면 5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, 대기시간 한 70시간 정도 나오는 거, 요런 살짝 스펙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. 지금 구입을 하니까 이렇게 제품과 함께 파우치, 휴대용 파우치를 함께 제공을 받았고요. 박스를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. 가격은 전작인 T3 제품에 비해서 거의 싸졌어요. 그만큼 뭐 어디 원가 절감 같은 게 들어갔겠죠. 아무래도 이유 없이 싸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, 이렇게 개봉을 하면은 이어폰 본체가 QCI T5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상당히 좀 작아졌어요. 좀 길쭉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, 뒷면에는 QCI 로고 이렇게 새겨져 들어가 있고, 마이크로 SD 타입, 요새 다 C타입으로 바뀌는데 얘네 다 좀 멀었나 보네요. 가운데 QCI 로고 있고, 뚜껑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이 안쪽을 보시면은 설명서, 그다음에 충전 케이블, 이어팁 이 두 쌍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제품은 각각 독립 페어링이 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블루투스 스마트폰 블루투스 화면을 보면은 QCI T3R, QCI T3L 이렇게 연결이 가능했는데, 독립적으로 두 개가 따로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페어링하는 과정도 좀 불편하고 번거로웠어요. 요번 같은 경우는 하나로만,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한 번만 페어링이 되면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확실히 좀 편해졌습니다. 이어캡은 이렇게 이어폰 꺼낼 수 있고, 이럴 때는 자석을 통해서 여기 두 개의 홈 단자에 쏙 밀려서 장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넣다 빼니까 여기 빨간색 불이 이렇게 들어오죠. 충전, 녹색은 충전이 다 된 거, 얘는 충전 중,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살짝 에어팟 느낌이 조금은 나는데 디자인은 많이 달라요.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, 커널형 모양으로서 이렇게 이어폰이 하고 있다. 이게 마이크가 하나 두 개 달려 있는 것 같은데,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변한 이유도 마이크 음질 통합 품질, 마이크 음질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 같은데, 사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, 이건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걸 말씀드릴게요. 아무래도 저도 이어폰 성능에 대해서는 남들만큼 뭐 황금기를 갖고 있질 않아서 음질을 얘기할 수도 없었고, 좀 이왕이면 다른 분들 평가들이 대부분 어떤지 그런 걸 아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, 통화는 쓸만은 했다. 대신에 T3, T1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핸즈프리 음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. 에어팟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. 그 정도 되지도 않고 그냥 불편함 없이 통화는 가능하지만, 아직까지도 이 통화 음질, 마이크 음성 음질 이런 게 깨끗하진 않습니다.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전작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터치 기능이 좀 확실히 명확해졌고, 기능이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동그랗게 원형으로 터치 버튼이 있었죠. 근데 그런 거를 헤드 부분, 유닛 부분으로 동그랗게 유선형 타입으로 변경한 부분, 이런 차이점으로 기능의 명확성 여기도 뛰어났고, 아무래도 오픈형 이어폰이 귀에서 잘 빠지는 방식, 꼭 그건 아닙니다. 사람에 따라서 오픈형이나 커널형이나 잘 장착이 되고 쉽게 빠지는 거는 귓바퀴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, 꼭 커널형이라고 귀에서 잘 고정이 되고 오픈형이라고 잘 빠지고 그러지는 않는데, 어쨌든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커널형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서 귀에 쏙 들어가고 고정을 하거나 이어폰을 만들 때 아무래도 콩나물대가리 에어팟처럼 이렇게 손잡이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요소만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몇 가지 기능들이 좀 빨라졌는데, 블루투스 연결 같은 거 빨라지고 좋아졌습니다. 지금 몇몇 분들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, 커버까지 연결을 장착을 하고 커버를 닫았을 때도 블루투스 페어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동이 되어 있다거나, 빼고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지연되고 딜레이 되는 뭐 요런 몇몇 현상이 좀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. 그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연결 이렇게 완료됐습니다. 하나만 뜹니다. 기존에는 T3는
T3, LTC랑 이렇게 두개 떴고요. 하나만 떴고 테스트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어폰을 꼽으면 한쪽만 꼽아도 이렇게 바로 연결됨으로 뜹니다. 그래서 이어폰은 얘는 양품인가 봐요. 정상적인 연결이 좀잘 됩니다. 블루투스 페어링 응답 속도가 좀 빨라져서 아마 유튜브나 이런 거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보시면은 싱크 음악 싱크 굉장히 안 맞아갖고 고생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. 그 음질 부분도 전자기기에서 조금 개선됐다고 하는데 대부분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평균적인 부분 개선이 조금씩 다 됐다. 통화 품질 기대할 만큼 수준의 많은 업그레이드는 아니다. 뭐그 정도만 계산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가격이 일단 많이 저렴해졌고 휴대성, 배터리 뭐 이런 것도 지금 한층 더 개선돼서 나왔으니까 양품만 걸린다면은 가성비 상당히 좋습니다. 근데 만약 양품이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하셨다면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겠죠. 개인적으로는 뭐그썩 이뻐 보이진 않는데 저렴한 가격에 블루투스 이어폰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. 가격도 저렴하고 휴대성도 좋고 QCIT5였습니다.